예. Yeah. 아, 좋아라. 기분 좋아. 그래. 아직까지는 블리즈턴이 아직 방송이 시작이 고생하셨습니다, 대장님. 스트리밍이 아직 시작이 헨슨 안 박사가 됐기 때문에 당분간 여기 머물기로 했습니다. 아직 조금 기다려야 박사의 할것 기술은 큰 같아요. 힘이 될 겁니다. 제가 여기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군요. 영광이요, 박사. 어디부터 손을 보는 게 좋겠소? 의료 시설도 구식이고 제대로 된 과학자는 없다고 봐도 되겠군요. 그런 쪽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예리하시군. 박사가 스탠먼을 좀 가르쳐주면 좋겠소. 환영하오, 박사. 오, 레이너 조금 쿨하네요. 됐다. 오, 용병 나오네 레이너 이제. 사령관, 지금쯤이면 소식 들으셨겠죠. 다시 바빠지시겠는데요. 그렇소, 힐. 지금 병력으로는 저그와 자치령을 동시에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괜찮은 용병 있어? 아시다시피 저그의 침공으로 용병 몸값이 치솟고 있습니다만. 이야, 용병은 좀 여기 바텐더가 만든 마이타이는 그리고 정말 여기 용병이 필요한 거 다 네. 다 있어요. 괜찮은 용병들 보여드리죠. 정말 친절하시군, 힐. 여기서 용병이 지금은 전쟁광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 악마의 개가 일단 악마의 개가 약간 저그 차행성 미션할 때는 중요한데요. 근데 지금 딱히 필요는 없어요. 다들 돈을 많이 모으면 하도록 할게요. 헨슨 박사는 만나봤나? 물론이지. 그 귀염둥이한테 건강검진도 부탁했다. 미처의 본전 아니겠어. 그런데 박사 마음은 웬 흐물흐물한 놈한테 있는 것 같아. 비유적으로 약간 네? 뭔가 그게 누군데? 의미가 있는데? 글쎄 올시다. 어쩌면 자기를 구하러 달려온 백마탄 왕자일지도 모르지. 가깝구만. 아직도 여자를 그렇게 몰라. 그럴 수 있지. 왜 그래요? 아니 저건 마사라에 두고 왔는데 어떻게 타이카스 이제 적당히 좀 하지, 응? 아 진짜 웃겨. 요즘도 내가 보안관이 아닐까는 생각이야. 결국 나쁜 놈들 잡는 게 내 일이잖아. 저그 사냥꾼 있네, 보지? 이미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군. 몇 년 전에 저그 사냥 대회에 드러났다가 가져온 걸 들이하네. 아마 행운을 가져줄 거야. 조이레이 마사라 조이레이 수정 조영장 수신 히비수리비는 자네 앞에서 자라도 좋겠네. 아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아 TV를 일부러 보신 거 아니에요. UNN의 도니 버밀리언입니다. 변경의 거주지인 아그리아 행성에 나가 있는 게이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게이트 기자 연결 되겠죠? 아 예 조금 문제가 있는 모양이군요. 저기가 있는데? 맹스코 황제가 직접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맹스코가? 기자회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의 최정예 부대가 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토로스 작전의 영웅 토로스 워필드 장군. 그들을 지휘할 것입니다. 워필드 장군. 내 역한 줄 알았나. 워필드 장군. 우리 잘 훈련된 자치형 군대를 이끄는 저는 언제나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그의 새로운 위협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것입니다. 맹스크가 네, 시청자 여러분. 나온다면 워필드 장군이 지휘를 약간... 맡았으니 이제 저그 군단을 물리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저그가 다시 등장한 이후 레이너의 테러 행각이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저기요. 잠시 후 직접 판단하십시오. 저기요, 버밀리언 씨. 너무 저한테 악감정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너무합니다. 한잔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두 잔 근데 되겠지. 진짜 분리다든 이런 것까지 여기에도 뭔가 즐길 거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말동무하려고 여기 오신 건 아닐 테고 늘 마시던 걸로 드릴까요? 안녕하신가. 우리 같은 놈들은 가끔 이렇게 쉬어줘야 한다고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오 화염 방사병. 어? 대사가 없어 얘는. 거주민들은 무기 거출이 금지야. 뭐라도 잘못 건드리면
그래, 생각만 해도 골치 아파. 나가서 산책이나 할까? 아, 가만. 바뀌잖아. 우주인데 어떻게 산책을 해. 내일었지. 술 너무 많이 마셨어요. 과연 망사병. CMC-606G 중장가 전투복을 입었고요. 화형 방사병 전투복에서 사용하는 발화성 가스는 공정 전투복 내부로 유입됩니다. 화형 방사병이 18구 재사회화를 거친 범죄자나 정신 이상 방화범인 것도 이해가 됩니다. 아, 대부분 방화범이 오겠네. 화형 방사병이. 이어 화형 방사기는 특정 목표물에 연소 플라즈마를 뿌어줍니다. 이 플라즈마는 적의 앞뒤 사이로 쉽게 흘려 들어가는데 크기가 작은 적의 유닛이라면 순간적으로 요리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불은 뼈에 살을 쳐내고 요원에서 쇠를 쳐내고 그런 것을 걷어내는 거야. 엄마는 프랑크를 쫓은 아이로 기어졌거든. 프랑코 질든 잦은 살인범이었으나 훗날 부활을 거친 뒤 최초로 전적 화염 방사병으로 이름을 떨친. 야, 이번 시오스에서 올 것 같은데 프랑크 질든. 일단은 화염 방사병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40% 범위 공격이 증가됐는데 증가는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철인 장갑이 필요가 없어요. 이건 필요해. 이거는 진짜 필요. 이거는 진짜 필요. 여기서 업그레이드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해병이나 의무관입니다. 이 둘이 없으면 진짜 못 깨요 이건. 핸슨 박사 조금 대화를 해보죠. 이것도 있네. 일단은 대피 영실을 향해서 무겁다들 해방의 날은 어려움을 닦겠습니다. 네, 핸슨 박사 좀 보도록 하죠. 당신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자치령에선 당신을 범죄자, 테러리스트라고 하지만 들리는 게 전부는 아니네요. 아니에요. 자치령이 그 모양이니 누군가는 약자를 위해 싸워야 하지 않겠소? 맹스크가 그렇게 해줄 리는 없으니까. 황제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아그리아에 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전구역에서 난민들이 마인호프의 수용시설로 대피했어요. 마인호프다. 이 수용시설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질병이 퍼지고 있다는 게도 황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내가 알아보겠소, 박사. 오케이. 사람들을 구한 건 기본 좋지만 아직 도와줘야 할 사람이 더 많으니 한꺼번에 다 구할 순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 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다는 거죠. 사람들을 도울 때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 발짝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 맨. 야. 하지만 4년이 지나도록 맹스크는 꼼짝도 않고. 역시 의리가 있다니까. 이젠 저거까지 돌아왔으니 자네가 말하는 더 나은 미래가 빨리 왔으면 좋겠군.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말이야.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공의 유산을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마인오프가 생겼고요. 레드스톤 3가 생겼습니다. 메비우스 말로는 올리스라는 행성에 또 다른 유물이 있다는군. 프로토스가 그 유물을 지키고 있다고 하더군. 탈다림이라고 하는 광신자들 말이야. 그놈들이 자네 옛 프로토스 친구들 같을 거라는 감상적인 생각은 버려. 완전히 다른 녀석들이니까. 왜냐하면 여기 탈다린 세력이 좀 있거든요. 여기 설명에 좀 보면 탈다린 세력과 그들의 고대성전은 테란 연구자들에게 수색기 기로 남겨져 있다. 딱 봐도 탈다린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탈다림이 우리가 스타워드에 알았던 프로토스랑 완전 다르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자유나게 할 때는 탈다림이 그냥 소수단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군란의 신장이나 공의유산에 했었을 때 탈다림이 진짜 무자비야. 여기서 불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죠. 저거야 지미, 메비우스가 말한 대로네. 돈 벌기 쉽지. 글쎄, 프로토스가 저렇게 많아 그리 쉽지도. 뭐야,
경고. 야, 저거 언제 왔어? 감지되었습니다. 저거는 진짜 무서워요. 이런 제게 뭐야? 땅 속에 숨어서 기다렸단 건가? 글쎄, 한 가지 확실한 건 놈들이 성소를 향하고 있다는 거지. 일이 꼬이는군. 동시에 둘을 상대할 수는 없을 텐데. 잘하면 안 그래도 될지 몰라. 네? 성소가 있는 곳으로 가서 유물을 재단해서 분리하는 동안만 주변을 지켜내면 돼. 여기 착륙해서 프로토스가 저그를 상대하는 동안 방어병력을 뚫고 전진하는 거야. 저그가 프로토스를 밀어붙이는 건 시간 문제야. 최대한 빨리 유물을 손에 넣고 돌아와야 돼. 뭐예요? 어부질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제가 조금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와, 가자. 계속하세요. 처음부터는 이렇게 막으면 돼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용병이 나오는 순간 용병 직전소라고 용병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재사용 대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용병을 소환할 수 없어요. 적의 수가 프로토스 병력을 훨씬 넘어섭니다. 프로토스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자, 우리 계획은 저그가 이 동네를 집어삼키기 전에 먼저 유물을 차지하는 거다. 그래도 약간 병력을 모은 다음에 가죠. 먼저 가면 약간 늦으니까. 경고. 기지 쪽으로 프로토스 주장들이 이동. 벌써 와? 준비 완료. 너무 하지 않나? 시간 수신 중. 어이, 저놈! 새로 보여줄 게 있다네. 불곰이야. 오, 불곰 형님 뭐네. 자, 소환. 실험을 하기에 좋은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뭔 소리야? 딱 좋은 기회인데. 이놈들이랑 추적자랑 맞붙여보면 알 거라고. 불곰 형님. 가자, 가자, 가자. 여기로 불곰하고 해병화 있으면 된다. 일단은 미네랄을 만들죠. 건설로봇 준비 완료. 지키면 해야죠. 라자. 일단은 초반을 타는 연습 막습니다. 네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아, 알았다니까. 기다려요. 계속하세요. 이거는 나중에 SDB로 그냥 여기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여기까지 뚫고 갈 필요는 없어요. 시간 낭비 말이죠. 병력이 어디 있을 겁니까? 후방 지원 대기 중. 일단은 여기 좀 뚫을까? 이거는 좀 망하긴 하지만 아직 가면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조금만, 이거 딱 봐도 15분 같은데? 에이! 깜짝이야! 일단은 미네랄부터 캐도록 하죠. 계속 하세요! 나는 좀 확실히 좀 해야죠. 일단은 미네랄을 좀 맡아야 하니까 여기 조금.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야, 저거 온다, 저거 온다, 저거 온다. 저거 병력이 접근 중입니다. 굉장하군. 야, 좀 막아줘. 저런 경우 처음 봤는데? 그래, 이래야지. 깜짝이야! 알겠어. 해병을 좀 조금만 더 끊고 가자. 그러니까 전면부터는 쭉 가자. 아야야야, 우태. 안 돼! 야, 해병! 헐! 야,
야, 이거 배지기 좀 많이 필요하다. 큰일 났다. 남은 누구지? 해병 왔다. 용병 해병 왔다요. 일제전 기다리고 있어. 선전은 준비물. 아니, 솔직히 또 그 힘이 들어요. 이거, 이거 불금을 또 많이 떠날 것 같아. 자, 다들 들었지? 의사가 왔습니다. 일단은 여기를 뚫고 가자. 그렇게 하겠어. 준비 완료. 여기 나는 물이야. 예. 여기 좀 뚫고 가자. 안 돼, 야, 안 돼, 안 돼. 발사로는 준비 완료. 괜찮아, 맞습니다. 어, 야, 안 돼, 안 돼. 야,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이번엔 못 쓰겠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 뚫고 가자. 어쩔 수 없다. 감 잡았어. 안 돼, 안 돼. 명령 받았습니다. 시간 낭비 말지. 다음은 누구니? 하면 된다. 먹고 와, 그냥 먹고 와. 잘 됐군. 안 좋은 일인가요? 예, 대장. 그 사이 우리 뚫으면 기다려. 준비 완료. 이번엔 확실하게. 언젠가 뚜껑 뽑으나면 된다. 계속 하세요. 자, 다들 들었지? 건설로만 준비 완료. 이거 또 건설 좀 줄까? 남은 누구니? 예, 대장. 힘좀 써보자. 준비 완료. 부속검을 완성. 자, 다들 들었지? 의사가 왔습니다. 뭐야?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 진짜 너무하네. 야, 있어. 아, 진짜 너무하네, 진짜 저그. 아, 벌써 터졌는데 어떡해! 출동 준비 완료. 다음은 누구지? 자, 다들 들었지? 예, 대장. 오늘 딸 건냐? 빨리 깨야 합니다. 특별원이에요. 이거를 조금 모았다가. 에이, 깜짝이야! 여긴 못 죽겠는데요? 이번엔 확실하겠지. 자, 다들 들었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겠지. 출동 준비 완. 운동 가면 될 것 같아. 헤이! 깜짝이야! 기다! 명령을 내리실 겁니까? 다음은 가자. 누구니? 감당했습니다. 간다고요. 불꽃만 있으면 된다. 불꽃만 있으면 되는데. 빨리 깨기만 하자. 이번엔 확실하겠지. 자, 움직여 볼까? 이건 뭐야? 이거는 그냥 버티면 돼요. 자, 하하, 죽었어. 원래 없던 수준이 안 되는데. 아, 아깝다. 버스 같은 경우는 수준이 안 돼요. 한 명 죽었어, 비로. 아, 진짜. 의무가는 더 필요할걸. 할 일은 끝났다. 어서 여길 빠져나가자. 당신 실력을 잊고 있을 거지.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는 없을 거야. 야, 여기 대단합니다. 야, 치고 빠지게 했네. 15분 맞네요. 아, 30분. 예, 됐다. 쫙쫙.